무엇일까요? 1번 권위 권력, 2번 질서 안정, 3번 정의, 4번 자유. 보통 씨! 보통 씨! 정답! 3번 정의죠. 법하면 정의죠, 정의. 맞죠? 네, 아니에요. 세리 형! 세리 형 씨 말씀해. 법이면은 3번 질서 정의 아니 질서 아니 아니 3번? 잠깐만 잠깐만 4번? 아니요 3번 아 2번 질서 안전이요. 정답입니다. 와 오 2번 법의식에 관한 통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생활 법률 분야는 무엇일까요? 스케치북에 적어서 저는 요즘 아이고 네 답을 쓰면 되나요? 보통 씨! 보통 씨! 보통 씨! 안돼! 보통 씨! 네! 세무 관련 및 연매 정산이 25.2%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씨 정답입니다. 준비하시고 자 마음이 약해서 생일 때 따뜻해지네요. 자, 이렇게 점수는 1대 1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씨!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소리만 컸어요. 소리만 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작진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법률 정보가 궁금할 때는 국영 정보센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답은 2번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입니다. 정답입니다. 세라 씨 준비됐나요? 네. 얍! 마지막 문제를 한번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피자 10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지난 2021년 7월 21일 통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계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번 통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3번 행정 자료 제공 요청 기간 및 정보 보호 조치 축소. 자, 정답은 보통 씨! 보통 씨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건 제 전공 분야인데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네. 하나, 둘, 셋. 아, 보통 씨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 제가 마르고 닳도록 공부한 K통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설명 가능하죠. 이번 통계법 개정안에는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통계 등록부 구축을 위해 통계청에 행정자료 요청을 권한을 명시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행정자료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는 정보 보호 조치 강화의 내용도 있죠. K통계 시스템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통계법 개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K통계 시스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거죠. 피자 10판 우리 거다! 자, 막상막하의 대결 끝에 보통 씨가 반말의 차이로 이겼네요. 와, 축하드려요, 보통 씨. 오늘 법과 통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퀴즈 대결을 펼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피자 열 판을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네, 아쉽게도 대결에는 졌지만 코시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보통 씨 피자 열 판은 구독자분한테 쏘시는 거 어때요? 어머!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받은 피자 열 판은 모두 구독자 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피자 열 판은 추후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통계청 통크하게 쏘시네요. 아, 뭐, 이 정도는 뭐. 비록 이번엔 졌지만 저도 다음번 다시 만날 땐 꼭 이겨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피자, 아니 치킨, 아니 아무거나 쏘겠습니다. 와. 네, 다음번에 기약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그럼 통계청과 법제청 많이 사랑해주세요. 통계 자료를 통해 궁금했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서, 일상생활 속 법령들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양하고 정확한 꿀정보 얻어가세요.